허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꽃시장에 혼자 갈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좀 사오고 또 집에 뭐 하나 선반이 왔거든요. 그거를 설치를 하려고요. 그래서 세미 직구미기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옷은 노이아고와 함께하는 영상이라서 노이아고 옷으로 입어봤어요. 예쁘지 않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선에 딱 맞는 아이로 입어봤고요. 이런 약간 세무 같은 재질이고 안에는 이렇게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좀 탄탄한 편이고 지퍼도 이렇게 주머니가 두 짝이 있고요. 위에 디테일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살짝의 패드가 있고요. 요 이쪽에 어깨가 안 예뻐도 핏이 딱 잡혀서 예쁜 편인 것 같아요. 지퍼 올리면 약간 이런 얄쌍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지퍼를 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지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이아고 청바지예요.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이거 다시 사야 되나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찢어질 때까지 입을 겁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거 귀엽죠? 이 가방 멜 거예요. 가벼운 느낌스러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신발은 이거 롱부츠 신어줄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멋있죠? 이 코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입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아무튼 전체 샷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하고 화분을 들고 올 거예요. 여러분 죽음뿐이에요. 지금 차가 엄청 많고 너무 무서운 차들밖에 없어요. 아, 기빨렸어. 대박임. 서울 운전 대박임, 진짜. 춘천에서 할 땐 진짜 편했는데. 아주 돈을 어? 나무에다가 왕창 써주겠어. 빨리 나무 사고 집 가야지. 금귤이다, 금귤. 이거 너무 예쁜데? 어, 레몬. 우와, 레몬 나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와, 여기 제가 원하는 느낌 짱 많아. 레몬트리. 아, 이건 금귤. 이 집에서 키울 수 있나? 사장님, 얘는 네. 뭐예요? 어떤... 아, 열매도 나요? 네, 꽃 지고 난 자리에 이렇게 열매를 달려요. 이름은 오렌지라는 건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열매 색깔이 오렌지색이었어요. 아, 실내에서도 잘 자라나요? 실내에서 잘 돼요. 저 지금 레몬이랑 금귤이랑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햇볕이 잘 든다고 하면은 레몬 네. 뭐 다 잘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금귤, 오렌지 자스민, 레몬이 고민이거든요. 어쨌든 다 6만원? 7만원 선이라서 화분까지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스민은 향이 꽃 피는 주기가 되게 짧대요. 그래서 예쁠 것 같아, 또 꽃 피면. 그래서 지금 과일을 키울 것인가 꽃을 키울 것인가 고민입니다. 아, 여기 행인식물 맛집이다. 이게 귀엽다, 그쵸? 여러분, 이 아이를 구매하였습니다. 진짜 크죠? 너무 큰가? 아니야, 근데 난 큰 걸 키우고 싶었는걸? 어쨌든 집에 가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다시 집으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레몬나무 샀어요! 저희 집 레몬트리 개업식을 시작합니다. 와, 설렌다. 저 이런 나무 처음 사보거든요. 큰 나무 키우는 게 나의 꿈이었어. 꿈을 이뤘다. 와우. 짜자잔. 레몬트리. 여기에다가 싹 넣는 거지.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저 화분을 화이트로 하고 싶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저것밖에 없으시대요. 이런 옷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를 씌우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노랗게 연글면 진짜 따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꽃망울? 여기서 꽃도 핀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산 제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짜잔. 너무 예쁘죠? 이게 뭐냐면 벽 선반이에요. 이렇게 해두는 건데 이걸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면요, 여기다 설치할 겁니다. 테이블 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폭 맞게 딱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아이로 거는 겁니다.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일단 요게 앞모습인 게 맞고, 얘를 고로 탕탕탕탕 내리쳐서 얘가 벽에 꽂히게끔 하는 건가 봐요. 걸었을 때 여기 망치. 됐다. 아, 귀여워. 귀엽다. 아, 귀여워. 짜자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설치 완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잉식물을 샀어요. 아까 고민하다가 로드리시라는 행잉식물을 샀는데 지금 물을 준 상태여가지고 여기다 둔 거거든요. 나의 그림상은 약간 요 정도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거는 것도 방법이겠다. 물이 많아서 빼두고? 오늘의 인테리어 수확입니다. 너무 예쁘죠? 헐, 진짜 예뻐. 그리고 옆에 이런 천까지. 헉! 완벽한 구도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집에 온 레몬트리. 이름을 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재정비함. 오늘은 굉장히 흐립니다, 날씨가. 그래서 어딘가를 또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1인 사우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진짜 신기하다 해가지고 차 타고 한번 가보려고 예약을 한번 해놨습니다. 사우나를 하러 가려고 머리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거기서 땀 빼고 샤워할 거니까요. 오늘은 이런 자켓을 입었습니다. 제가 DDP 같은 사진을 많이 봤는데 요새 약간 이런 옷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친 느낌, 거친 느낌의 자켓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진 느낌이 있고 여기 이렇게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숏한 기장이에요. 그래서 어깨선이 딱 여기 있고 늘씬 날씬해 보이는. 뒤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 바지가 진짜 미친놈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런 부츠컷 형태의 검은 바지인데 저는 이런 부츠컷을 선호하지 않아요. 허벅지가 있는 편이라서 정말 선호하지 않는데 이 바지는 진짜 스판기가 미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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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와, 진짜 너무 편하다 하면서 입었는데 저는 M 사이즈로 입었고 진짜 너무너무 편해요. 그 편안함을 따지면 정말 후리후리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머쓱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사우나 가는 거니까 안에다가 기초 제품 같은 거 좀 챙겨줬고요. 그래서 이 가방을 메고 이 나이키 신발을 신어주는 거죠. 근데 진짜 다리 짱 길어 보이죠? 약간 대학교 3학년, 4학년 룩이라고 할까요? 와, 진짜 내 인생 뭐임 이거? 이걸 사우나하러 가겠다고 이 눈길을 뚫고 가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지금. 하, 도착. 오늘 대서론데요. 설치. 아직은 왔어요, 지금 여기도. 우와, 짱 신기하다. 정주인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짜잔, 대박이죠?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1인으로 쓸 수 있는 사우나랑, 그리고 전 욕조 있는 방을 선택해서 룸3로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욕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바다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즐기는 사우나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2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인데 저는 취미가 2인을 1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짜잔 이렇게 TV까지 볼 수 있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완벽하잖아.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우와 따뜻해.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래요. 대박이죠. 여기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2분 간격으로 부으면 얘가 더 온도가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우나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어메니티 같은 걸로 샤워 모자 같은 게 있고요. 때타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어드레서도 있어요. 대박이죠? 에어드레서 이렇게 있고 여기엔 이제 샤워가운 이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하고 한번 사우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를 입었어. 우와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쓰는 건가 봐. 이게 뭐지? 귀여워. 더 대박인 게 있어요. 짜잔 이렇게 맥반석 달걀도 있고요. 비타민C 이것도 있고 마스크팩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이건 뭐지? 아메리카노?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뒤에 이게 있구나. 여기 칠성 사이다도 있습니다. 칠성 사이다. 맥반석은 먹어야지. 이거 해야지. 어 진짜 따뜻해. 너무 좋아. 우와 대박. 너무 좋다. 자 이거를 이쪽을 퍼서 우와 대박. 우와. 짱 신기하다. 깨먹었지? 짜잔. 계란가스.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언니는 이렇게 자기가 텀블러에 챙겨서 오거나 기초나 마스크팩 같은 거는 본인이 챙겨와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목욕탕 가는 것처럼 와도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좋다. 와 여러분 땀 흘린 거 보이세요? 거의 한 50분 동안 여기에 있었는데 땀 보이시나요? 그 여기도 막 땀이 엄청 났어요. 아 깨우네. 뭔가 운동한 거 같은 기분. 좀 씻고 천천히 여유롭게 나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와 확실히 반질반질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뭔가 붓기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목욕탕을 제가 아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찜질방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반신욕까지 하니까 막 답답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찜질방이랑 샤워실 있는 방 1인이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2인이다 하시면 이 방 괜찮은 것 같아요. 찜질방 하다가 여기서 쉬기도 하고 막 이래도 되니까 찜질하는 게 진짜 좋았어. 그리고 땀을 쭉 빼버리니까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잔뜩 삶아진 나의 겉옷을 입고 가는 거지. 어 따뜻해. 너무 뜨거워. 잘 쉬다가 릴렉스하다가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눈이 하나도 안 오네요. 하하하하.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갈 때라도 눈 안 오는 게 어디야. 오늘의 이불 옷. 오늘은 약간 봄 날씨이기 때문에 간절기에 입는 그런 옷들로 입고 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말린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드는 크롭 후드를 입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까만 롱치마 입어줄 겁니다. 엄청 얇은 편이고요. 되게 얇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카고 팬츠처럼 이런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앞주머니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슬릿이 있습니다.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기 편할 것 같다. 그 다음 옷은 레더 자켓이에요. 그냥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주머니 이렇게 있고 좀 널널해서 좀 빡시하게 입는 느낌? 그리고 가운데 이런 절개 라인이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거 없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너무 투박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라인이 잡아줌으로써 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소매는 약간 이런 느낌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짜잔!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양말은 지금 구멍이 났어요. 구멍! 하지만 그냥 신을 거예요. 왜냐고요?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오랜만에 워크를 신어 봅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가방은 요거 매줄 겁니다. 약간 풍뎅이 같은 그런 느낌. 무당벌 레스트. 그리고 여기에 이걸 입어주는 거예요. 이 후드티를 입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죽 점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잠가주면 약간 요런 느낌 쓰고 근데 밑에 시보리는 약간 요런 느낌인데 막 이게 엄청 쪼이진 않아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하고 어디를 가냐면요. 한가람 문구점? 근데 이게 고터 주변에 있어요. 보는 이유는 뭐냐? 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신발끈이 귀엽다. 여러분 여기 한가람 문구점 뽑아요. 짱 신기야. 친구야! 여기가 진짜 커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눈이 팔렸거든요? 미친 거 아님? 이거 봐요. 이거 가끔 가다가 당근에서 보면 이렇게 파는 사람 있었는데 너무 비싸게 파는 거야. 근데 여기서 11,000원이에요. 이거 살만하죠? 슬픈 오르골 소리에 이 귀여운 햄토리 피규어를 발견했어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사진 봐.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왔어요. 저 디오라마 하러 왔거든요. 이 건축물 지을 때 샘플 짓는 거 있죠? 약간 그런 조그만한 재료들을 파는 곳인데 실바니안 디오라마를 하고 싶어서 여기 찾아서 왔습니다. 와, 이 잔디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색을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하려면 일단 베이스를 이 색으로 다 깔아버리고 위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친 덤불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타서 붙여주면 약간 언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요 컬러 있고 요 컬러 있고 요거 예쁘다. 요게 약간 노랑빛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는 아예 그냥 스펀지 같은 색이거든요. 요게 괜찮을 것 같네요. 요거 이게 믹스 파우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뿌리는 건가 봐요. 근데 약간 벚꽃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다 펼쳐져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에 또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잔디도 있고 근데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예쁘죠? 이거 봐요. 이런 것도 있고 잔디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도 있고 이게 전등이에요. 전국 진짜 불이 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봐요. 화단도 있어요. 화단 너무 귀엽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나무가 쫙 있거든요. 제가 사고 싶던 게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진짜 조그만해요. 이 정도 크기는 돼야 괜찮을 것 같은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던 벚꽃 집 가서 하울할게요. 짜잔 여러분 여기 다녀왔어요.
저는 이런 데 처음 가봐서 약간 눈뜬 기분? 뭘 사왔는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이거. 실바니안 미니어처 같은데 이게 랜덤이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냥 이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귀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였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묵직해. 저는 차가 나왔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아, 이거 나왔네. 아니야, 그래도 귀여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다 조립하는 건가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귀찮아서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사고 온 거. 짜잔! 잔디를 사왔습니다. 우와, 약간 노랑, 초록, 연두 이렇게 섞여있는 애를 샀어요. 이렇게 긴 거. 왜냐면 저는 전체를 덮을 거거든요. 요 가루 세 가지를 사봤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 잔디 위에다가 약간 언덕배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붙여가지고 뭔가 언덕배기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그 위에 이걸 뿌려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봄을 만들고 싶어서 벚꽃을 만들고 싶어서 사온 거고요. 그리고 짜잔! 벚꽃나무를 네 그루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섞어줄 짜잔 나무를 사왔어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섞어서 군데군데 꾸며주려고 사온 거고요. 그리고 또 울타리를 사왔습니다. 울타리를 산 이유는 이렇게 꾸민 다음에 앞에다가 울타리를 주고 앞쪽에다가 이 동그란 네 보이시죠? 동그란 네로 약간 귀엽게 만들어주려고요. 제가 동글동글한 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요거를 꾸미는 거는 제가 다른 브이로그에서 제대로 한번 각을 잡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외출은 끝!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한 이유는 오늘 수원 스타필드를 가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고 화장은 차에서 하기로 했지. 왜냐면 제가 늦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차 운전을 시킬 계획. 아직 화장은 안 한 상태지만 OOTD를 설명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셔링 집업 같은 걸 입었어요. 사륵사륵한 느낌이고 여기에 이렇게 레이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짧은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옆에가 이렇게 라인이 좀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약간 사륵사륵 치마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세트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입어줬는데 이 배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도 너무 예뻐. 그래서 밑에는 요즘 유행하는 요 아이를 신어줄 겁니다. 그래서 옆에 노이하고 자수가 옆에 이렇게 박혀있고요. 하얀 운동화를 신고 갈 겁니다. 약간 스포티한 느낌. 가방은 요거 들어줄 건데요. 약간 미니멀한 조그만 가방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지퍼도 있고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화장품이랑 지갑이랑 차트 챙겼고요.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누나 봐봐. 귀여워. 우리야 봐. 귀여워. 마무리. 우리 안녕. 아빠랑 잘 있어. 안녕. 엄마 차를 타고 화장한다. 캐롤부터 화장을 안 해도 괜찮았거든? 근데 이제 화장 안 하면 사람이 초췌해 우울해 보여. 우울해. 내 서른 넘었잖아 너. 31살이야. 엄마랑 아직 20대야. 뭔 소리야. 저 요새 잘 쓰는 3C 크다. 트레이더스도 있네. 지금 가는 중인데 오픈 시간 근처라서 사람이 없어요. 뭐가 많긴 많다. 짜잔, 진짜 멋있죠? 진짜 잘 해놨다. 그 밑에를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여기가 제일 그거다. 한풀. 와,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음악을 여기서 듣고 쫙 보는. 우와 진짜 예쁜데? 멋있다. 와 여기 CD즈가 있어. 이렇게 짱 멋있어. 여긴 데스크라고 저 무빙 데스크가 있는 모션 데스크. 와 너무 예쁘다. 공부하고 싶어지겠다. 깔끔해. 엄청 예쁜 식탁 발견. 카페 테이블처럼. 그지? 이게 둥그러져가지고. 난 이게 너무 좋아. 난 예전부터 이런 빌트인 돼 있는 걸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고 둘 데가 없었다는. 내가 딱 원하는 타원형. 다음은 네오로. 아 이거 봐. 나 이거 사주고 싶었어. 예쁘지? 나 이거 샀었는데 하양색. 예뻐. 예뻐. 근데 가격은 좀 사악한데?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마늘 이렇게 하나씩 다 넣고 얼리고 그러더라 사람들. 오덴세코. 아 다 할인하네. 다 세일을 하고 있네요. 일단 스테이크 솥밥을 시켰고요. 엄마는 연어 솥밥. 꿀팁이 있어요. 밥을 먼저 먹어요. 밥 먹고 있는데 옆에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가기.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 바로 밥을 드세요. 여기 우측에 무슨 신세계 남은 그런 재고들을 되게 싸게 파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라는 밥을 도착했어요. 뭐가 있을지 뭔가 살만한 게 있을지 한번 봐야지. 우와 약간 미국 마트 같아요. 미국 아울렛. 저 옷 조금 그냥 별거 별로 없고 봐요. 너무 귀엽잖아. 아, 이거 예쁘다. 뭐 얼마나 대단스러운 음식을 해먹으려고 하긴 하지만 예쁘잖아. 아, 예쁘다. 조명이 너무 좋아. 이런 거울도 있어요. 진짜 예쁜 거 천지다. 나의 목표는 단풍배. 제가 좋아하는 거. 포장 가게에서 지금 끝났어. 끝났구나. 진짜 끝났어. 예. 예뻐. 너무 지쳤다. 보리 옷밖에 안 샀어요. 보리 한복 샀거든요. 한복. 보리 한복 한번 입혀보고 보여드릴게요. 노래님 여기 봐봐. 노래님 나 옷 입었어요. 어머, 그래 딱이야 오늘. 예쁘다. 우리야 누나가 사줬어요. 활비물. 응? 보리야 보리야 보리 여기 졸려? 뭘 저렇게 열심히 봐.